미국의 한 콘서트장에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최소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됐다 다시 열린 공연에 흥분한 관중들이 몰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힙합 콘서트장 입구. 흥분한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입구 철망이 휘어지고 사람들 일부는 뒷사람들에게 밀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소된 연례 행사가 다시 열리면서 군중 약 5만 명이 앞다퉈 콘서트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Honestly, this is the first festival I've been to since COVID, so just trying to get back to some normalcy. 사고가 발생한 건 축제 하이라이트인 유명 힙합 가수의 공연이 펼쳐진 밤 9시 반쯤. 흥분한 팬들이 무대 쪽으로 몰려들었고 순식간에 무대 앞쪽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해 앰뷸런스가 도착했지만 군중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휴스턴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최소 8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까지로 예정됐던 공연은 곧바로 취소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실종된 참석자들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안내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